자, 이거 한번 줘보세요. 애기용품. 애기용품. 딱 줬을 때 탁 잡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난기가 굉장히 많네요. 애기용품. 애기용품. 뭐 먹고 입에 있어. 입에 있어요. 이거를 계속 입에 물고 있네. 이거를 계속 입에 물고 있네. 보통은 저희가 쪽쪽이를 이렇게 애기 입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테이블에 올려놓을 잠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와서 네,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그때 가져가니까 맞아, 근데 애가 네. 크니까 키가 커서 키가 커서 다 이렇게 다 맞아요. 아니면 테이블에 올려놓을 잠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저 이첩병 있잖아요. 이걸로 한 30 사가지고 주세요 그냥 계속 가지고 계속 가지고 이걸. 이게 조금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먼저 가장 뭐 부작용 없고 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저 친구가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물지 말아야 되는 것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지적해 줘야 돼요. 분명히 우리 보호자님들이 평상시에 반려견을 이제 대하는 방식이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넘기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기보다.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행동들이 점점 이제 반복을 통해서 강화되는 거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거 물 때마다 이리 와 안 돼 하지 마 관심도 가지니까 또 강화됐을 가능성이 이제 크거든요. 그리고 또 아기 때부터 같이 이렇게 커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기가 들고 있는 것도 자기가 뺏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갖게 되면 아기를 밀치는 행동들을 많이 할 거고요. 아기를 밀치는 행동들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지금 당장은 너무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방치하거나 놔두면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